유하 반갑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저번에 했던 콘텐츠 제2탄 얼음골짜기 2에서 오늘 겹사대회가 또 진행됩니다. 저번 겹사대회랑 똑같이 저랑 겹사를 해서 제가 경험치를 더덜 먹게 하는 사람이 우승하는 콘텐츠입니다. 지금 섭두를 하기가 힘들어갖고 오신 분들 먼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일단 첫 번째로 애국보수 황씨 저에게 아이템 자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스펙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잠깐만. 아까 보니까 골드닝캐를 일단 실제 골드닝캐를 끼고 계신 분인데 골드닝캐 정도만. 아, 이게 그 아까 말씀하신 부러진 골드닝캐. 공격력 90이면 사실 근데 중업에서 공격력 10이 더 올라간 거라서 아, 완전 망작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노목이 아, 저랑 똑같고요. 자, 그리고 보넬름 노작이고요. 저랑 망토도 똑같고요. 이동 속도는 제가 승리했네요. 자, 그리고 청자로 떡자. 네, 잘 봤습니다. 그로스 야거 vs 골드닝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5분 동안 재는 거고요. 제 드레이크 피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티아 페페가 이게 분리되는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전략적인 움직임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일단 저분은 1층으로 내려가셨는데 아니야, 여기서 머리를 쓴다. 나는 분리시켜 놓은 걸 주워 먹겠어. 자자자 분리가 됐습니다. 자 분리가 됐는데 이걸 내가 다 주워 먹으면 되는 거 아니? 자 이거 생예티 빨리빨리 잡아버리고요. 네 좋습니다. 상당히 방금 양아치 짓을 했는데 저번과는 다른 양상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저번에는 그냥 화이트팽이었기 때문에 또 모르죠. 더블샷으로 쏠때 동안 빨리빨리 잡아서 아 좋습니다. 이거 내가 마무리하고요. 마무리하고요. 네, 이거 그냥 건너뛰어, 건너뛰어. 아, 밑으로 내려가셨어요. 놓고 소울에로 뺀다. 자, 공격력 더 증가했고 강철화살 쓰겠습니다. 아, 잠깐만 이거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데. 아, 나 화이트팽 때그 습관이 남아가지고 아, 밑으로 내려왔네요. 아, 잠깐 이러면 안 되는데. 응, 다시 올라갈 거야. 저 남은 거 맛있는 거거든요. 저거 안 죽이고 오셨네. 그래. 어, 저것도? 자, 개양아치 사수. 네. 아, 좋습니다. 페페씨. 네. 아, 잠깐만. 아, 씨. 자, 지금 에로우본 버그가 있기 때문에 밀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공격을 하는 모습. 네, 역시 겹사는 스포츠죠. 마무리를 해. 자, 사거리 밖에서 마무리를 했고요. 자, 이거 왜 이렇게 웃기냐? 이거 뭔가 그냥 운이 너무 많이 작용하는데요, 이번 거는? 아, 황씨 밑으로 바로 내려갔어. 그거, 네, 그거 처리해주세요. 제가 이거 잡고 있겠습니다. 자, 잘 봤습니다. 저의 양아치 플레이가 어떤가요? 화가 잔뜩 나네. 아, 지금 개빡치신. 자, 구독 취소하겠습니다. 화가 잔뜩 나네. 자, 그리고 참고로, 참가상은 100만 메소고요. 1등은 500만, 2등 350만, 3등이 200만으로, 네, 이렇게 아까 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 칸팅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만 다시 보여드리죠.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엄마가 그렇고 크흠. 아뭐 크흠이야. 예뭐이뭐 이게 어때서요. 참고로 여기서 썬콜이 압도적인 스펙이 아니면 사냥이 좀 힘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얼굴 2가. 그래가지고 이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자, 칸팅님 잘 봤고요. 시작. 자, 썬콜이기 때문에 아 자, 썬더볼트, 네, 초라한 데미지로, 네,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전사가 복수하는 날이요. 네, 오늘 좀 맞아야겠지. 아, 썬, 자, 콜드비. 자, 그리고 아이젠이 없으세요, 저분이. 네. 자, 지금 딜을 보면, 아, 딜이 근데 나쁘지 않은데? 저 정도면 됐죠, 뭐. 그리고 제가 이게 애들이 달라붙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또 썬콜이 유리한 면도 있어서. 오케이. 아, 지금 분리할 때까지 가만히 있는 모습 상당히. 제가 안 때리시잖아, 이분. 아, 맞네. 경험치 못 먹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일부러 안 때려도 사실상, 예, 맞는, 잘하고 계시는 건데요. 네. 아, 잠깐, 이러면 오히려 헌터보다 더 경험치가 높을 수도 있겠, 아, 내가 더못 먹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 같이 안 때려주면 분리를 못 시키잖아요. 정말 양아치스럽네 진짜.
아니 매직클로라도 같이 때려줘. 자 그래도 같이 때려주는 모습. 아 그게 아니구나. 예티가 있어서 그냥 썬더볼트를 쓰는 거였어. 아 괜히 감동했네. 아 채팅 공격까지. 예. 자 여긴 생예티니까 빨리 잡고 끝났습니다. 상당히 찝찝한 한 판이었는데요. 헌터님이 더 잘했어요. 이거 봐! 이거 업보야! 썬콜님 이거 업보야! 헌터님이 이겼어! 아 진짜! 갑자기 행복이 돋으시는 에고포스 황씨씨. 자 그리고 사수님입니다. 자 골든크로운가. 자... 자 일단 떡작이고요 청자로. 어? 아! 네. 아, 잠깐만. 아, 아 골든크로우 96이면 사실 제 거보다 더 좋은 거거든요? 아, 시작. 자, 사수 미러전입니다. 자, 활치기 들어가죠, 활치기 들어가죠. 일단 제가 강철석궁이 있어서 강철석궁에 그리고 뭐 종합적으로 보면 제가 약간 더 높을 것 같기도 한데 거의 비슷합니다, 스펙이. 그래가지고. 자 양쪽으로 자 사수 밀어전. 네, 아주 흥미롭습니다. 페페 날리기. 아 잠깐만. 아니 둘이 같은 생각했. 페페 날리기. 자 둘이 똑같은 생각했는데요. 자, 둘이 같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아주 음침합니다. 자 페페 날리기. 자 예티 날리기. 빨리 올라가서 제가 이동 속도가 약간 더 빠릅니다. 저분은 저거 그 신발이 덱스작이기 때문에 이동 속도는 제가 더 빨라요. 자 활치기. 아 야야 아니 아니 왜 자꾸 이쪽으로 미냐고. 아니 나도 밀 거야 씨. 아 잠깐만. 아니 선생님 잠시만요. 아니 그만 밀어. 나도 밀 거야 씨. 저쪽으로 가. 자 1분 남았습니다. 게임 더럽게 하네. 최고의 극찬이죠. 아! 씨! 아, 선생님. 여기까지만 합시다. 아, 너무 재밌네요. 자, 겹사를 하셔서 지금 신나신 뉴비 사수님. 자, 일단 노동현님, 그 저한테 템 자랑을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템을 자랑하는 이유가 대강의 스펙이 이 정도인 사람이랑 한다.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 60퍼 5개 성공한 거고, 자, 9. 18? 예. 예? 한 개 성공한 거 싶어? 근데 나쁘진 않은데? 예. 이 정도면 됐죠. 아, 사연 있는. 다 직작이시군. 네. 잘 봤습니다, 노동현님. 출동! 자, 여기서 꽤나 괜찮은 사냥을 보여주는 파이터입니다. 전붕이가 여기가 좋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저기 파이터가 공격력도 공격력인데 공격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 양성건 파이터가 공격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예, 만만치 않습니다. 쿨 뭐야. 일부러. 아 다들. 이거 다 내꺼야. 이건 다 내꺼야. 아 잠깐만. 아 존나 치명적인데. 짜! 오케이. 자 스포츠를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땀이 많이 나거든요. 이건 다 내꺼야. 이건 다 내꺼야. 자 여기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예티를 먼저 잡아. 예. 좋아요. 예. 야, 이미 다 잡았다고. 아 자 파이터 선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저 예티 마무리하라고 하고 네 여기 다 잡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터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0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템자랑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자 110. 자 유세한 의원님. 자 참가자 중 레벨이 가장 높고 110는 진짜 보기 힘든데 제가 모시고 싶었습니다. 자 칸딘의 7작입니다. 자, 이상의 7작 다 성공하신 거고 공동 아
오, 자! 아, 자, 굉장한 분이 오셨는데, 어. 야, 뭐야, 천천천천천, 뭐야, 잠깐만. 야, 씨. 야, 천천천천천, 뭐야. 존나 세잖아. 아니, 저러면 예티가 두 방이잖아요. 어, 너무 센데요? 일단, 나는 이거를 여기서 잡겠습니다. 예티를 그냥 포기하고. 와, 시프 진짜 센데. 태어나서 본 시프 중에 가장 센 것 같습니다. 어, 저분. 어, 얼굴 원으로 가셨어. 야, 지금 기회야. 아, 나 제 경기 없습니다. 자, 제 경기 없습니다. 어, 맞아. 저 밧줄 타다가 저렇게 넘어간다고. 어, 뭔지 잘 알죠. 아니, 잠깐만. 예티 한 방씩만 때려주셨는데, 저분? 어허, 참. 자, 자리 잡았습니다, 저. 내꺼! 나이스! 예, 빨리 사거리를 이용해서. 예, 10회 약점이 뭐겠습니까? 사거리가 짧다는 건데. 여기서 엇갈려. 여기서 튀어. 같이 있으면 제가 이길 수가 없어요, 딜이. 튀어. 저렇게 있으면 또 예티만 골라서 때리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좋죠, 여기서 있으면. 빨리! 빨리! 더블샷! 아, 내려가셨어. 자, 이건 기회입니다. 빨리빨리 때려야 됩니다. 페이크요. 밑점을 하지 않았어. 자, 수고하셨습니다. 화 매우 나시죠? 자, 맨 처음에 했던 헌터님 지금 또 방금 경기를 보고 또 빡치셨는데. 나 느경에서 했었으면 저분한테 개털렸을걸요? 너무 쎄. 라이카는 잘 빼먹어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개쎌 것 같은데. 아, 근데 맞아, 느경은 맞아. 저 말이 맞아요. 느경이 애매한 게 화이트팽 잡는 게 경험치를 더 많이 먹기 때문에 그게 애매해요. 그리고 몹 자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일부러 느경에서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바꾼 겁니다. 저 원래 느경에서 하려고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조금 애매해서 이쪽으로 바꿨다는 점. 오셨다고? 아, 선생님, 아, 오늘 늦게 오셨어. 아, 로포님, 스피어맨으로 참여하시는 건가요? 이 정도면 자쿰 팟 하면 되겠다. 아, 그건 아닙니다. 제가 또 티스러운 발언이지만, 이 정도로는 자쿰 못 갑니다. 네. 아이고, 한다리님 오셨다. 아, 레벨 91 어쌔신. 어? 럭일상. 범상치 않은데요? 자, 14 가운에, 9 이카로스에, 아! 자. 자, 아데가 좀 짜치다고요? 잠시만요. 후! 아니, 47이 뭐가 짜쳐. 자, 그리고 표창은 뇌전인가요? 토비인가요? 자, 진짜 만만치 않은. 출동! 자, 자, 시작부터 떨어지셨어요. 어, 예티가 6 있는데 아까부터 거슬렸거든. 보여드리도록. 아, 딜 뭐야? 자, 살벌한 딜이. 네, 저 어, 상당히 신세계스러운 딜이. 자, 저기서 주먹치기 중에 내가 다 긁어버리면 되겠죠? 일단 표도가 전체 공격기가 없기 때문에 그 점을 생각해서. 딜이 엄청 센데요? 그러니까 이게 방송에서 막 50갑충 뭐 50몇갑충 막 이러는데 47만 돼도 저렇게 셉니다, 여러분. 방송이 사람들이 눈을 너무 높여놔가지고 그런 건데. 실제로 저분도 스펙이 사실 현실적이진 않거든요? 11 노목부터가 일단 비현실적이요. 지금 여기 구성원들 중에 11 노목이 저분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게 흔한 게 아니란 말이야, 저 템이. 우린 고드름이야. 그쵸, 예. 고드름은 무슨, 이거 엘라스 나오기 전까지 또 금비였어요. 자, 예티를 이쪽으로 몰아와서 주먹치기를 유도하게끔 합니다. 자, 주먹치기. 예. 자, 바로 욕 나왔죠. 네. 그러니까 표도가, 그러니까 센 것도 센 건데 문제는 공속이 너무 빠르다는 거야. 자, 앞에 지금 전체 공격기가 없으니까 저 예티 잡을 때. 오! 이건 내 거예요. 일단 먹읍시다.
잠깐만. 아, 이거 표도랑 같이 겹살을 하니까 이런 게 나오네. 자. 일단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초 남았고요. 이미 표도 마음 꺾기. 자, 10초 남았습니다. 아, 지지요. 아, 지지 치시면 안 됩니다. 황갑춘 중호비 몇이죠, 선생님? 34? 하찻! 오! 아, 중호비네. 아, 자. 아! 기분이다. 상금 두 배로 늘리겠습니다. 야, 1등 1000만원, 2등 700만원, 예, 3등 400, 참가상 200이 되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 1등을 그냥 황갑춘으로 드릴까요? 네. 수수료 때문에 그러면 1등을 그냥 황갑춘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오신 것 같아. 아, 백스피어맨. 그러니까 그 불독님 못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아, 이번 대회는 그러면 불독 없이 아, 불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혹시 네, 참가를 해주시면. 아, 나 이런 거 부끄러운데. 네, 치즈직에서 모아제 검색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아 타와나님 들어와 계시다고요?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해보신다고요? 아, 좋습니다. 자, 그럼 스피어맨님 마지막으로 하고. 뭐야? 신민을 다 바르신 건가? 잠깐만. 긴급 섭외를 했는데. 10호 2개 성공한 거고요. 아, 잠깐만. 99 십자창 102 황룡도 자신 있는 걸로 해주세요. 자, 99 십자창 102 황룡도. 자, 물방 3이니까 지금 이거 10호 3개 성공한 거거든요. 자, 물방 2이니까 10호 2개에 60호 2개 성공한 것 같습니다. 아, 자, 미래에 아주 괴물이 될 것 같은 용기사분이십니다. 네, 진짜 스펙이 높으셔가지고. 잠깐만, 딜이 좀 이상한데? 잠시만요. 아, 맛있겠다. 잠깐만. 이거 나 좋아요. 자, 일단 분리를 저분에게 맡기는 게 저기의 전략이거든요. 채팅 치시면 안 됩니다. 잠깐만, 일부러 잠깐 안 때리신 건가? 벌써 이 대회의 룰을 이해하신 건가? 네, 페이크 좋았고요. 자, 겹사 당하는 거 전문 직업은 다르네. 어허, 이 사람아 진짜. 못하는 말이 없어. 오, 6300이요. 네. 아, 저 위에 예티 잡을 걸. 아, 잠깐만. 자, 마무리 안 하셨습니다. 와, 벌써 이 대회의 룰을 아주 꿰뚫고 계신데. 진짜 길거리 캐스팅 했는데 너무 영리하신데요. 그만. 꼴찌부터 전부 교환 걸어서. 오케이. 여러분, 그 좀만 퍼져 주세요. 제가 교환을 걸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순위. 7분이 참여를 해 주셨고요. 여기서 7위를 하신 자, 스피어맨님, 네,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겹사 해본 적이 없어서. 아, 그러면 여기 상위권 선생님들은 다 뭐가 되는 거죠? 즐거웠습니다. 타와님 참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템도 정말 잘 봤습니다. 7명 중에 6등을 하신 표도님이십니다. 자, 이게 결과가 좀 의외인데 전체 공격기 부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한다리님, 정신없어서 부스터도 안 쓰고 해서. 표도의 명예 실추입니다. 자, 이분이 지금 느경 자리를 딴 분에게 맡기고 오셨거든요. 이제 느경으로 달려가 주셔야 되는데. 자, 바로 느경으로 달려가십니다. 자, 5등을 하신 썬콜님이십니다. 자, 썬콜은 여기선 좀 힘들어. 자, 5등을 하셨고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칸팅님, 저번 겹사대회에도 참가를 해주셨는데요.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름 선방했다 생각합니다. 3차 나오면 다 조심하세요. 자, 정말 무섭습니다. 이제 시동에서는 또 썬콜이 또 괜찮기 때문에. 썬콜님과 미세하게 경험치 차이가 나는데. 자, 시프님이십니다. 딜 굉장히 무서웠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프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제가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3차가 마냥 구리지가 않고 전체 공격기가 그 시브즈가 약간 웃음벨 스킬이긴 한데 전체 공격기인데 공속이 굉장히 빨라가지고 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은근 적자도 안 납니다. 메소가드 덕분에. 지금 헌터 사수 파이터 이렇게 남았는데 3등 헌터님입니다. 자, 지금 이 사냥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하기 전부터 대기를 하셨거든요. 자, 상금은 400만원 매수입니다. 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궁수 가산점이 의심돼요. 아닙니다. 이분 아까 개빡치셨어요. 저의 페이크 플레이 때문에. 메렌 궁수분들 다들 화이팅 하십시오. 네,
화이팅! 아 잠시만요 황씨 화를 굉장히 많이 내셨는데 어떻게 화는 좀 풀리셨는지요 궁금합니다 네 아 화가 풀리셨다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남았으니까 한 분은 자동으로 1등이겠죠? 자 파이터냐 사수냐 파이터냐 사수냐 자 2등은 사수였습니다 자 아이 까비 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사수 미러전 굉장히 재밌었는데 저랑 스펙이 굉장히 비슷했고요 아까 골든크로우에 좀 끌켰습니다 같은 사수라서 사수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러는 게 아닌가 700만 매수 축하드립니다 2등 축하드립니다 뉴비 사수님 파이터가 1등인 세계선 1등상 황갑충 아까 먹은 따끈따끈한 네 정업 드립니다 사수분하고 500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네 세니까 3차 나와도 크로 많이 아...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1등 축하드립니다 파이터님 1등 파이터님께 정수리를 보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리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에헴까지 제가 좀 기다렸거든요 자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펫 다시 빼세요 의문사합니다 당장 빼세요 지금 빼요 의문사 한다고 자